네, 존경하는 최은남 부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기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하계일동 골마을 근린공원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각 동별 2천만 원씩 지원해주던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 전액과 주민세 환원 예산의 50%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주민자치 예산 방침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시민과 민주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2주 전 노원구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회는 구청장의 결의와 함께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를 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주 후 12월 초로 예정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앞두고 몇 가지 이야기거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과 2020년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부터는 노원구 19개동에서 19개동에서 전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노원구 19개동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871명 중 남성 351명, 여성 520명입니다.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은 남성 31명, 여성 43명으로 성비는 42대 58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특별 성비가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고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 직책인 간사는 19개 동 모두가 여성입니다. 이것이 성 역할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아니라 믿으며 좀 더 균형감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에서 아쉬운 점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서울시 자치구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월계 2동, 월계 3동, 화계 1동, 중계 2, 3동에 장애인 위원이 각각 한 명씩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구체적인 할당을 조례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연령 분포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회 평균 연령은 43세입니다. 동별로는 중계 1동이 38세로 가장 낮았고 상계 3, 4동이 46.9세로 가장 높습니다. 전체 연령대는 60대가 374명으로 높고 70대 이상도 87명인 반면에 18세 이상은 찾을 수가 없고 20대는 월계 3동에 단 한 명, 30대는 20명뿐입니다. 특히 20대 위원 비율이 한계동 0.1%에 불과해 청년 대표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30대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주민자치회가 9개동으로 47.3%로 거의 반절에 달합니다. 청년들의 공간 노원오랑, 벌써 6호점까지 운영 중인 청년가게 지원, 120여 명의 인적자원을 갖춘 노원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노원구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며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작 청년의 주민참여, 주민자치 참여에는 무관심해 보입니다.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참여 동기 부여와 동시에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등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의제 사업입니다. 사업 개수는 전체 198개입니다. 동별로는 최소 7개, 최대 15개로 평균 10.4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70개의 동단위 시민 참여 사업과 93개의 주민세 환원 사업 외에 2022년 동주민자치 예산 사업 현황은 19개 동 35개 사업으로 31억 4,34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의 35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환경 자연 부분이 14개로 40%, 도로 및 교통 부분이 8개로 22.8%, 일반 공공행정 부분이 6개로 1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 전체의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노원구 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사업의제 발굴과 선정에 있어 행정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